안 쓰던 큰 사위 아니야. 아유, 고생이 많네요. 처가살이 시작했다면서요? 예. 안녕하세요. 안 봐도 고생문이 환하네. 내 마음이 다 짠하네. 아, 여기 장모님도 계신데 인사하고 가요. 이놈이 옆에 내 가만두나 봐. 지가 나하고 장난칠 군번이야? 엄마, 중지 우유빵 삶았어? 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왜? 김훈이 잘 갔다 와서? 분해서 그래, 분해서. 응? 미장원 옆에네 아주 목에 힘주고 난리도 아니더라. 외자차인지 뭔지 허서방이 몰고 와서는 창문까지 박살내고 바짝대 바짝 이러다가 창문 깨먹었어? 아, 엄마 따라다 가랭이 찢어졌네 뭘. 허서방은 하필이면 그때 택배는 와가지고 살다 살다 눈 달리고 그런 꼬라지 처음 본다. 교식당 왔어? 내가 미쳐. 아들도 없는 주제에 사위 갖고 자랑한다고 전부들 비꼬는데 내가 아주 얼굴에 불화로를 끼얹은 것 같더라. 그 생각만 하면 너도 꼴보기 싫어. 아, 그동안 내 덕에 큰 소리 쳤으면 됐지. 이제 와서 나까지 꼴보기 싫어?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 딱이네. 돈 줄 땐 우리 딸 최고 우리 고서방 최고 이러더니 이제 와서 죽일 놈 죽일 년이야?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싹 변해? 아, 엄마 진짜 나빠. 날려도 소용없어. 이놈의 칼이 어디 갔대? 도마도 없고. 왜 이래? 삼촌! 삼촌! 예. 삼촌이 이 냉장고 싹 비운 거예요? 제가 그걸 왜 비워요? 어제 사다 놓은 야채도 없고 칼, 도마, 냄비도 다 없어지고 삼촌이 어디다 치운 거 아니에요? 아까 강방에 취재 간다면서 온갖 살림살이 다 달고 가던데? 에? 아니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요? 피난 보따리도 아니고. 싸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낚시터 가서 회도 떠먹고 매운탕 같은 거 해먹으려는 이것저것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살림살이인 줄 알겠네. 그렇게 내가 좋아요. 왜 그래요? 나만 보면. 오늘 계획을 말해봐요. 계획이요? 계획도 없이 밤낚시터 가자고 꼬셨어요? 꼬신 거 아는데. 꼬신 거 맞아요. 일단 낚시터 도착해서 고기 잡아서 회 떠먹고요. 다음? 매운탕도 끓여먹고. 다음? 매운탕엔 술도 있어야겠죠? 술도 마시고요. 그 다음? 매운탕에 라면도 끓여먹고. 그 다음? 매운탕도 데워먹고. 다음? 또 라면 먹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요. 뽀뽀하고 싶다고.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정말. 당황했어요? 예. 상황을 아주 직방으로 하셨구나. 솔직하게 말하면 해주려고 그랬는데. 요즘 대세는 솔직이잖아요. 있는 대로 까발리기. 솔직하게 말해봐요. 뽀뽀하고 싶죠? 예. 거의 이빨은 딱싹 닦고 오셨나? 피나도록 딱싹 닦았어. 오늘만 3번 닦았어. 정성이 갸륵하긴 한데 낚시터에 사람들 많을 텐데. 야, 제대로 좀 넣어봐라. 오빠가 입을 크게 벌려야지. 이 이상 얼마나 더 크게 벌리냐? 안 벌려도 내 입 크다. 울케. 내가 누구? 오빠. 더 크게. 오빠. 잘했어. 남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노망이랄지 몰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로망이다. 노망이랑 로망은 다르다. 알지? 알아, 로망. 스펠링 대봐라. 어려서 지금까지 쭉 미국에서 살았다고? 집에 있는 건 스펠링도 모를 거다. 아, 로망.